안녕하세요. 치즈테이너 김성훈이에요. 자, 제가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의자를 바꿨잖아요. 근데 이 의자가요, 그 지금 제가 뒤에 좀 보조 쿠션을 좀 대놓고 있는 이유가, 그 제가 이 뭐냐 바닥에 그 발바닥을 대고 앉으려면요, 의자가 공간이 뒤에가 남아요. 그래서 내가 그 허리가 좀 그런 불편해지거든요. 근데 그 전에 쓰던 의자를 제가 바꾼 이유가 허리가 안 좋았었어요. 이 허리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, 그래서 의자가 좀 크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으면 여기 그 허리하고 엉덩이 사이 좀 앉을 때 그 허리가 그 아래 허리 있죠? 그 거기가 엄청나게 아픈 거야. 제가 그 요추 쪽이 좀 원래 좀 안 좋긴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공간이 남으니까 이 공간을 요 뒤에까지 이렇게 쭉 갖다 대고 앉으면요,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?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내가 평소에 어떻게 앉냐면요, 이렇게 앉아요. 그 바닥에 이렇게 대려면, 그럼 여기 뒤에 공간이 남죠. 그래서 이렇게 쿠션을 대요. 이렇게 앉아야 돼요.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몸 전체가 좀 그 다른 데 힘이 많이 들어가서 안 좋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발 받침대를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. 이거는 자, 과감하게 버리고 이거예요. 풋레스트. 풋레스트. 자, 그래서 여기 쓰는 용도가 이쪽에 나와있죠. 그 뭐냐, 자세를 교정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앵글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조립해야 되는 거. 한번 그럼 조립을 해야죠. 어쩌면 다리가 두 개가 있고요. 이게 발 받침대예요. 여기다 발을 받쳐서 쓰는 거고요. 그리고 이게 그 나사를 조절하는 레버예요. 한번 열어서 조여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자, 다리부터 조립해야 되겠죠? 당연한 얘기지만.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끼면 되는 거네? 오, 되게 간편하네요. 근데 이거를요, 여기 홈이 두 개가 있잖아요. 여기 이렇게 하나 할 수 있고, 이거를 여기다 빼가지고, 여기다 좀 더 높게 꽂을 수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썸네일 이걸로. 자, 이렇게 해서 요 밑에다 받쳐서 그냥 그 제가 방송할 때 여기를 좀 그 발을 받치고 편안하게 앉는 쪽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. 써야 돼요. 왜냐면 제 허리 건강을 위해서. 제 허리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뒤로 기대서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이 발 받침대를 조금 더 그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쓸 것 같아요.